홍나물 볶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나물은 흔하고 구하기 쉬운 값싼 그런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재료인데요.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만 만들어 먹게 되는데 또 이 콩나물로 콩나물 볶음밥을 만들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쉽게 만드는 또 맛있게 만드는 콩나물 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콩나물 볶음밥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 접시 요리입니다. 콩나물과 돼지고기만 있으면 뚝딱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맛있는 콩나물 볶음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요, 콩나물, 대파, 돼지고기, 양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맛술이 필요합니다. 콩나물 300g을 준비했습니다. 이 콩나물을 이제 익혀줄 건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콩나물을 쉽게 요리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서 4분 익혀주겠습니다. 콩나물이 전자레인지에 돌려놓고요. 대파는 한 두 뿌리 정도 준비했습니다.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대파 두 뿌리 잘게 썰어서 준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는 큰 사이즈 양파 한 4분의 1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양파도 채 썰어주고 이렇게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양파 4분의 1개도 썰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료 준비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4분 익혔더니 아주 콩나물이 잘 익었어요. 이제 이 콩나물은 차가운 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놓을게요.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익힌 그 콩나물을 찬물에 헹궈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물에 한번 헹궈야지 이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 이렇게 볶음밥을 해도 아주 맛있답니다. 콩나물을 세반에 받쳐놨고요. 그 다음에는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팬이 달궈지면요,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넣고요. 여기에 다진 파를 넣겠습니다. 이 파가 기름에 익어서 이렇게 향긋한 파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이제는 파향이 아주 향긋한 파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파가 이렇게 색깔도 노릇한 색깔도 띄고 있어요. 이럴 때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 150g입니다. 넣어줄게요. 돼지고기가 이제 거의 익어갈 때에 양념을 해줄게요. 지금 영상에서는 양파 볶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양념을 하기 전에 썰어놓은 양파를 먼저 볶아주셔야 한답니다. 네. 맛술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굴소스도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입니다. 네, 고춧가루 한 큰술 하고 반 넣어주겠습니다. 간장은 2분의 1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고추장도 2분의 1 큰술입니다. 네, 양념은 익혀서 바르르가는 거예요. 네, 다시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다 볶아지면 냉동밥 꺼내서 해동시켜놓은 냉동밥입니다. 2인분 넣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용밥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운 밑에 있는 밥이라면 좀 미리 꺼내서 좀 씻어 놓은 다음에 볶으시면 훨씬 더 구슬구슬하게 맛있는 그런 볶음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양파, 다진 양파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아, 지금은 좀 넣을게요. 좀 볶아줄게요. 이걸 양념을 넣기 전에 이 다진 양파를 넣고 한번 볶아줬어야 되는데 조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놔두셔서도 잊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돼지고기가 익어갈 즈음에 양파 썬 것을 얹어 넣고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밥이 이렇게 다 볶아지면요, 이제 콩나물, 데쳐놓은 콩나물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콩나물 볶음밥은 완성되었어요. 참기름만 살짝 두르면 이제 완성입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간단하게 후다닥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콩나물 볶음밥 완성했습니다. 접시에 담아 볼게요. 네, 이렇게 뚝딱 아주 간단하게 한 접시 요리가 또 완성되었죠. 아주 맛있는 그런 콩나물밥이 만들어졌어요. 이 콩나물밥 맛도 보겠습니다. 콩나물이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아주 매콤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콩나물 볶음밥이에요. 파와 돼지고기를 볶았잖아요. 파와 돼지고기 볶음맛이 아주 담백하면서도 깊은 그런 감칠맛이 나는 콩나물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있는 콩나물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더 매콤하게 드시기를 원하시면요,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으면 훨씬 더 매콤한 그런 볶음밥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콩나물 볶음밥 완성했습니다. 어땠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제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알람과 구독